장이 좀 선천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몸에 이제 피부 트러블, 그 다음에 머리가 무겁고 쾌변을 못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업무할 때도 피곤하고 짜증도 쉽게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. 2017년 퇴직 이후 체중 증가와 함께 전신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58kg, 62kg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체중이 68kg, 70kg까지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었고 바로 못 일어나서 옆으로 뒹굴뒹굴 하다가 무릎 꿇고 손 땅 짚고 일어나면서 아 이렇게 살다가는 명대로 못 살겠다. 정말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. 실제 장 건강을 챙긴 이후로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는 성덕재 씨. 장을 살릴 방법을 공부해가면서 몸의 영양소 성분을 공부하게 됐고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까지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.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겸해서 관리를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고 옛날에 있던 이제 변비 같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고 나이대에 비해서 근력 향상이 많이 좋아졌고 혈관의 나이도 뭐 20년 이상씩 젊어졌다 그러고 뭐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